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탄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니린이 다이어리에서는 일본 인형뽑기 기계의 비밀을 전격 공개합니다. 일본 가시게 되면 이 영상 미리 꼭 보셔야 돼요. 역시 간니린이 최고 최고! 일본 인형뽑기 완전 정보! 한국 인형뽑기와의 비교는 덤이에요. 자자자 보이시죠? 일본 뽑기 게임은 정말 다양합니다. 비단 인형만 있는 게 아니라 과자, 아이스크림, 지갑,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인형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물론 뽑기 기계 종류도 다양하죠. 자, 본격적으로 대형 인형 뽑기에 돌입! 그냥 집게로 들어올리는 거랑 좀 다르죠? 와, 집었는데요? 아이고, 목이 끼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왼쪽으로 가서 그리고 뒤로 아 누릅니다. 아휴 긁고 와 버리네요. 야, 뭔가 분명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간니 도전합니다. 자자자 살포시 아유 그냥 스치네요. 일본 인형 뽑기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뽑으면 쉬워 보이는데 말이죠. 아 역시 집게발 인력석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자 이번엔 작은 아이템에도 도전해봅니다. 쉬워 보이는데요. 과연 자자자자자 들어 올립니다. 아유 내 동댕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냥 내 동댕이는 똑같네요. 으이그 오 스누피예요. 스누피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네요. 발만 살짝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대전 자자 어머나! 죽겠슨! 발에 분명 본드가 붙어있다! 다시 시도! 그렇지! 좋아! 이건 분명히 본드가 붙어있다! 아유, 어렵네요, 이거. 다시 시도합니다. 자, 위치 좋고! 말도 안 돼. 아, 오기가 생기죠. 이 정도면. 아이고, 방향 잘못 잡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이번엔 미니언제 도전해 봅니다. 제발. 부탁해, 일본 기계야. 일본 집게발 미워 닌닌은 삐져서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죠. 오 짱구에 나오는 흰둥이에요. 반가워 흰둥아. 우리랑 같이 나가자. 거기서 얼른 나와. 자자자 아 좋아요. 잘 들어봅니다. 아이고 뭐니 무슨 방법이 없나요? 이거 잘 안되네요. 일본 뽑기 쉬워 보였는데 아니었습니다. 오 좋아요 번쩍
아이고 그냥 놓습니다. 의리 없게. 몇 번을 해도 똑같습니다. 한국하고 똑같아요 이건. 이번엔 코난. 간이가 정말 갖고 싶어한 코난 목걸이입니다. 자, 방향 잘못 잡았어요. 아이고. 뽑기도 안 했는데 웬 호빵맨? 린니가 귀엽다고 그 옆에서 인형 뽑던 일본 언니가 린니에게 방금 뽑은 호빵맨 인형을 선물로 줬습니다. 득템! 득템한 인형 선물!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 없는 천사님! 자, 이번엔 러브라이브 인형들입니다. 이번엔 뽑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에 레이저를 쏘고 있는 칸니! 자, 사뿐히 들어보죠. 어머나, 아우 조금만 하면 내려가겠는데요 이거? 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니까 이거 들어올리는 게 아니네요. 저 집게로요? 그렇죠, 누르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지게. 와, 그걸 왜 몰랐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눌러봅니다. 그렇지, 눌러 푸시. 다시 한번 푸시 시도합니다. 저 벌어진 집게발이나 저 중간 기계로 저렇게 누르는 거죠. 어머나, 그렇죠. 대박.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군요. 와,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또 한번 푸시 시도합니다. 아이고, 방향이 살짝 어긋났습니다. 아이고, 어렵네요.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자자자, 살짝 누르면서 아이고, 잘 안되네요. 그렇지! 아, 위치 좋아요! 눌러! 조금만 더 하면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도! 눌러! 아유, 머리가 커요! 러브라이브 가운데 끼웠습니다! 포기는 안 되죠! 다시 한번! 그렇지! 누르자! 나오죠. 한 번만 더 누르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시도를 하는데요. 머리가 가운데에 그냥 아주 그냥 꽉 꼈습니다. 다시 시도. 놀아, 나오라구. 이제 그만 속 태우고 나와. 린니야, 근데 뭐하니 거기서? 어머나, 나왔습니다. 대박, 너무 좋아요. 와, 일본 인형 뽑기는 이렇게 누르는 거군요. 한국 기계는 잡아서 올리고 일본은 집게발로 누르고. 아, 이렇게 다르네요. 저희 엄청난 팁 드렸죠? 와, 이 린니가 들고 있는 헬로키티 인형도 이렇게 푸쉬해서 뽑은 겁니다. 대단하죠? 일본 인형 뽑기 가게에서 인형 4개 득템했습니다. 최고! 한 켠에 오락기계도 있었는데요. 이걸 잘하면 또 인형 받을 수 있는 기계네요. 신기방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피젯스피너 엄청 멋있네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어, 이거 사올걸. 오잉? 이건 헬로키티네요. 자신이 원하는 걸 골라서 이렇게 뿅 하고 즉석에서 만듭니다.
너무 예쁘죠? 참 일본은 신기한 기계들이 참 많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상 일본 인형뽑기의 비밀 그리고 일본 대 한국 인형뽑기의 비교를 보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끊을까? 단일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